아니 어쩌라고 이거를 두 번 연속으로 이 지랄이면. 아니 어쩌라는 거야. 아이 좀. 아니 한 번은 봐줘도 두 번 연속으로 안 되지 이러면. 이거 원하는 대로 돼도 못 안 될 판에. 아르코는 폭격을 한다고 쳐. 아, 이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. 큰일 났네. 아, 이거 한 대 못 맞추면. 뭔 순간이 아니라며. 난 이거 최선의 수를 생각한 거라고. 똑같은 96%랑 89% 빗나가면 뭐 어쩌라는 거야. 아닐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이게 씨발 아니라면은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생각을 해봐라.
섹토이드한테 맞아도 돼. 섹토이드 공격력이 3에 4거든. 섹토이드한테는 맞는다고 치고 이 뱀새끼들은 죽여야 돼. 광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 이거는 소거법으로 게임을 풀어야겠다. 3마리가 카드가 있어요. 섹토이드를 배제 플레이니까 잘났네 진짜. 아 이게 아군이 에스컴은 내가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행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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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행운 아군 행운 아군 이렇게 반복이 돼야 그게 실력으로 커버가 되는데 아군 아군 아군은 진짜 망해. 행운 행운 행운은 어차피 행운 아군 행운이나 행운 행운 행운이나 깨는 건 똑같아. 이렇게 아군이 반복되면은 다행히 지금 나도 안 맞고 있고 문제는 얘가 깡조준인데 얘 거는 맞을 수 있겠다. 아, 그렇죠. 문제는 터렛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
아따 진짜 졸라게 많네. 빨이 다 빠졌는데 아르콘 어떻게 잡지? 병사와 경비병 최악의 경우에는 얼려야 되는데 핑파가 쏴봐야겠다 한번. 남은 카드가 얼마 없는데 아 이거 동물이 개같이 딴 새끼 키울까? 아, 싸늘한데 진짜 총 못 쏘는 애들은 역시 키우면 안 돼? 아 하나만 정리해줬어. 동눈이 싸지는 똥이니까 동눈이 치워야 돼.
애들 되면 망하는 거지 뭐. 이 망했는데 뭐. 성광 있는 사람이 나 성광 있지. 핑파 근데 체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. 한 명 죽으면 난리 나는데 이거. 성광이 안 되네. 얘를 또 배제한 플레이 하고 있는데. 이제 옆에 있는 병, 저 고급 병사가 위험한데 얘가 수류탄이라 던지는 사람. 저 이 정도 나, 이 정도 괜찮아요. 세 마리로 쪼였어, 그래도. 이 개 같은 상황에서.
기본이 아니라고? 아니 89%랑 98%랑 빗나가면 그게 아군인 거야. 아군. 그다음부터는 기도 플레이라고. 운 나쁘면 뒤지는 거고. 되게 애매하네. 아, 애들 상계가 아주 예술이라서 뭘 어떻게. 알체미 한번 맞춰주길 바라야지. 4대. 순환 사격을 한번 믿어보자. 좋았어. 그러면은 저 개 같은 새끼 진짜. 또 평생 드루렁이. 아이씨.
시간 절대 못 깨겠다, 이 동네는.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크 이벤트를 어떻게 막냐. 보면 뒤지겠네, 이거. 못 살려. 자명이 풀리겠죠. 당연히. 체력뻥튀기 나왔고 얘가 이제 뛰어오면서 측면 보고 동네에 들키겠지. 아직 못 봤네. 줄부상. 비밀 밑 이벤트고 뭐고 안 가야겠다. 못 깨게 나오네 아예. 이거 어떻게 깨? 경계 둘에. 경계 하나는 무조건 뚫어야 되네. 스턴랜서 경계라서 확률이 낮긴 한데.
나 돌아버리겠다. 어떻게 방법이 없다. 카드를 너무 다 써가지고 방법이 없네. 아, 무서워. 우와!
1% 쏴보는 거 맞아, 미친놈이. 한 턴을 어떻게 사나, 한 턴을 어떻게 사나. 아, 진짜 어렵게 답답한 상황이네. 죽일 수도 없고. 스턴랜서랑 기술자 을 제외하고는 무시를 합시다. 스턴랜서를 어떻게 제압하지? 스턴랜서가 체력이 12. 돌아버리겠네. 스톤랜서 잡으면은 저 뒤에 있는 놈의 성광, 저 맥은 하늘에 맡기고. 아, 근데 하늘에 맡길 놈이 세 마리나 있어. 엑스컴은 화력이 절대 안 부족한 게임이에요. 족같이 안 맞아서 그렇지. 중요할 때마다. 하, 이거 어떻게 한다? 묘수가 보이지 않네요. 절대 어쩔 수 없지.
이래도 딜이 딸려. 하나는 죽였는데 스턴에서 돌아버리겠네 진짜. 와, 맞았어, 또. 이거 안 돼. 피해줘야지. 죽는다. 와. 줄부상이네. 와. 아, 경계. 마지막 경계. 어떻게 하냐? 스파이더 센스! 뭐야, 발동이 안 돼.
와, 지원군 오고 있어. 아, 이거 보통은 못 깨겠다. 이거 턴제나 보통은 못 깨. 견적이 나왔다. 못 깬다, 아예. 1군이고 나발이고, 이거 못 깨. 8탄 아니고 어떡해. 아, 정보까지 썼는데 참패네, 완전. 참패다, 참패. 와, 맞네. 얘는 해킹에 크게 재능이 없는데.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으니까. 코 하나 들고 줄 부상. 최악의 여간에. 아, 최악은 아니네. 다 좋을 수 있었는데. 다 좋진 않았으니까. I've been digging through some of the old data files Central has been holding on to since before the war. I keep running across notes scrawled in English and what looks like broken German. I should probably ask him about it. 적의 힘 감소시키기 이런 걸 해서 세력을 줄여야 되는데. 시도 장교를 만들어주고. 그리고 아, 이걸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줄부상 나와가지고 힘들겠네. Avenger plotting new course. Market is open.
크리스탈은 팔면 안 돼. 저거는 졸라 비싸가지고. 전 팔면 안 돼요. 자립 전술 업그레이드 하고. 아, 강습이 지금. Setting course for Sector 9, Western United States. 저격 기술 특수 저격 첨단 기술 돌격이 부족하면은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네. 돌격이 두 명은 있어야 아까처럼 계속 다 죽여주는데 돌격이 2인분씩 하니까 살상 많이 꼬인 걸로 어쩔 수 없네요. 이거 지금 가면 아르콘 나오겠지. 지구방은 포기합시다. 근데 보복. 내 숨통을 끊으라고.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